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팝음악 영어 표현. 자, 오늘은 앵글버트 험퍼딩크의 Love Me With All of Your Heart라는 곡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7개 문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 문장씩 해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넘버 원. 자, love me. 저를 사랑해 주세요. With all of your heart. 자, 모든 당신의 마음으로. 자, 나를 사랑해 주세요. That's all I want. Love. 자, 그것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겁니다. 넘버 투. 자, 비슷하죠? Love me with all of your heart or not at all. 자, love me with all of your heart. 자,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오, 아니면 not at all. 아예 하지 마시든가. Number three. Just promise me this. 단지 제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세요. 자, you will give me all your kisses. 당신이 내게 당신의 모든 키스를 주겠다고 제게 약속해주세요. Every winter, every summer, and every fall. 자, 모든 겨울, 모든 여름, 모든 가을 때마다. Number four. 자, when we are far apart or when you are near me. 자, when we are far apart,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when you are near me, 당신이 내 가까이 있을 때. Number five, love me with all of your heart as I love you. 자, love me with all of your heart. 자,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As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Number six. Don't give me your love.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지 마세요. For a moment, or an hour. 자, 단지 한순간, 아니면 1시간 동안, 자, 제게 당신의 사랑을 주지 마세요. Number seven. Love me always as you love me from the first. 자, love me always. 저를 항상 사랑해 주세요. As you love me from the start. 당신이 맨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를 항상 사랑해 주세요. 저렇게 사랑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자, 1번부터 자, 7번까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 그것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겁니다. 내 사랑. 자,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아예 사랑하지도 마세요. 자, 단지 제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당신이 모든 당신의 키스를 내게 주겠다고. 모든 겨울, 모든 여름, 그리고 모든 가을. 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 단지 한순간이나 아니면 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지 마세요. 자,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항상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애정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자, 전체 훑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배울 표현들은 자, 1번은 자, 이을 수 있죠? 자, 이 대명사에서 한번 잘라줍니다. That's all. 그게 전부야. That's all I want.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자, 이건 간단하게 이을 수 있죠? That's all I want. 내가 원하는 전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3번에 보면 기본하는데 수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사람 삶을 써주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들 주다롭게요. Give me all your kisses. 자, 내게 모든 당신의 키스를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을 배울 핵심은 4번이 가장, 자, 좀 좋은 표현이죠? 자, when이 접속사 뭐뭐 할때 여기 두번 나왔는데, 자, 첫 번째는, 자, when we are far apart. apart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when we are far apart.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when you are near me. 당신이 내 가까이 있을 때.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6번으로 가면, 자, 여기 기부 또 보이죠? 자, 아까 3번하고 비슷합니다. 기부, 사람, 삶을 하면, give me your love.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간단히 영어 표현도, 자, 내게 저것 좀 줄래? 영어로 give me that. give me th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하고 6번이 as가 있는데, as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as는 뭐뭐하는 것처럼입니다. 자, 5번. As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6번 마찬가지. As you love me from the start. 당신이 맨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노래,
가사도 복잡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천천히 부르고 따라하기 좋은 노래입니다. 자, 따라 부르면서 발음, 그다음 연음 같은 거 익히시고, 자, 짧은 표현들 영어회에 활용하기 바랍니다.